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아, 이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독서의 계절이 왔는데 문제는요, 이 책 읽다가 이 고개나 여러 가지 자세 때문에 허리나 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책을 읽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엎드려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고개를 푹 숙여서 책을 보게 되면요, 이 목이나 어깨, 허리에 무리를 줘서 이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 읽을 때는요, 웬만하면 뭐 소파에 눕거나 이러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등하고 이제 허리는 등받이에다 대고 그리고 척추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독서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얘기도 또 척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로 통증에서 벗어나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쑤시고 저리고 뜨끔하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무료 전화 통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허리 안 좋거나 아니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욱화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해소하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이제 큰 명절 앞두고 병원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김욱화 원장님과 그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욱화 원장 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허리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참 이제 추석 때 되면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네,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척추 질환도 되게 다양한데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을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협착증과 디스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경이 지나는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았을 때의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협착증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아프면 앉아서 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은 곳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병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픈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누워서 아픈 쪽 다리를 들려고 하면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병원을 찾으시다 보면 가벼운 단계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증의 단계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척추 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간단한 치료법으로도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척추 질환도 이렇게 3단계의 치료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해소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이제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고 증식주사치료, 신경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1, 2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수술적 치료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척추 고정술, 유압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수술까지 안 가고 뭐 1단계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2단계 안에서는 좀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2단계 치료법 중에서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보니까 일단은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주사 치료 같거든요. 네. 증식 주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고 어떤 간격으로 주사는 맞으면 되는지 요것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척추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인대나 힘줄들이 불완전하게 손상이 됐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을 때에 만성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 증식 주사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내 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내 몸 스스로가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인 것 같은데, 네. 이 증식주사의 또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약해진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척추로 인해서 통증 해소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또한 시술 과정이 짧고 그리고 간단하고요. 그리고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증식주사들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또 호전된 분들, 예후가 좋은 케이스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7세 남성분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 2년 전부터 우측 팔과 다리가 저리고요. 뒷목까지 아픈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밀검사를 했더니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단계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고민이 많았던 분인데요.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인데 이럴 때는 수술보다는 우선적으로 2단계 중에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회, 4회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기존 통증이 거의 한 8, 90%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은 생활 중에 그리고 업무 중에도 특별한 통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제 큰 명절 앞두고 허리 아픈 분들은 이 허리로 어떻게 집안일 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참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오후 2시 38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결된 전화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좀 보내고. 연결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예요. 72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김웅커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예, 원장님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여쭤봐 주실 거예요. 어머니, 그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2019년도에 네. 척수가 터져가지고
네. 이거 두 다리가 다 마비됐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 터진 거 긁어내고 저희 대학병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활치료 가가지고 계속 재활치료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팡이 짚고는 좀 걷는데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 예. 그래서 너무. 어머님 그 다리가 양쪽 네. 다리가 다 아프세요? 네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허벅지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재활치료할 때. 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종아리로 해가지고 허벅지는 조금 괜찮은데 종아리 해가지고 발까지 막 쪼여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파요. 쪼여들듯이. 어머니 네. 그 저기 이게 네. 이 통증이 네. 쉬고 있을 때는 괜찮으세요? 예, 밤에 잘 때는 또 괜찮아요. 앉아 계셔도 괜찮나요? 앉아 있고 뭐 하여튼 이래 낮에는 앉아서도 그렇고 돌아다녀도 그렇고 낮에는 계속 아픈 그런 거예요. 앉아 있을 때도 좀 통증이 있다고요? 앉아 있을 때는 이래 걸어다닐 때보다는 좀 낫죠. 당연히 덜하겠죠. 네네네. 네네. 네. 어머님 그 2019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정밀검사를 했을 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말씀하신 그 병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은 이게 예.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예. 혹시 그 처음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예. 허리 쪽에 어떤 뭐 협착이나 이런 다른 면에 대해서 들으신 예. 적은 있으세요? 그렇죠. 계속 협착증은 있다 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그런데 옛날에 다쳤었어요. 젊었을 때. 네네네. 그게 어혈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프면은 그냥 주사 맞고 그냥 네. 일 다니고 주사 맞고 일하고 이랬더니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터져가지고. 그 예. 요즘은 이 협착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고는 뭐 별 뭐 그거 없다고 뭐 후유증이라서 그래 아프다 하면서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처음에는 약도 먹고 다 해봤죠. 근데 진통제도 막 엄청 막 독한 거 좋은 거로 준다는데도 네네네네. 그거 먹어도 안 듣고 하니까 이제는 약도 안 쓰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 내가 텔레비전 시청에다가는 이제 이거 한 거예요. 예. 요 최근에는 신경 차단술 받아보신 적도 없겠네요. 그러면 신경 차단술 해봤어요. 언제 했나요? 최근에요.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했었어요. 예. 네.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 어머님 그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문제가 있던 부위가 이제 이게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협착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또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 지금 허리는 별로 안 아파요. 아, 허리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허리에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에 허리 통증이 꼭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협착이나 디스크일지라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나 다리만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제 생각에는 요 최근에 아마 이제 정밀검사를 또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척추를 다시금 한 번은 좀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고요, 어머님. 그 진단 하에서 2단계 치료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니시던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기존에 여러 다른 척추 전문 병원도 있으니까 한번 좀 다니셔서 다시금 한번 정밀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어머님께 맞는 또 치료를 좀 받으시면 지금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네. 원장님한테 한번 치료를 받아봐. 네, 어머니,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척추를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으니까 꼭 좀 이제 여러 좀 병원을 찾아가셔서 한 번은 더
진료를 더 여러 번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아, 우리 김옥화 원장님이 참 방송관계에서 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꾸 좀 뵙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방송관계상 또 그거는 또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치료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고 원장님 말씀 중에 뭐 보니까 가장 지금 현재 좋은 방법은 여러 원장님들에게 한번 다양한 좀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4년의 재활치료 끝에 또 걷게 되셨으니까요. 네. 또 통증도 사라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